왜 감독들이 출연을 안 시킬까? 다 주기엔 너무 아까운 건가? 정확해. 그렇지. 정확해. 야, 너무 시원해. 야, 진짜. 아우, 덕분에. 아니, 그 정도는 제대로. 그래. 챙겨줘야지, 친하면 더. 아니, 근데 서로의 그런 신뢰감, 의리. 니제는 니가 알겠다! 아우, 너무 시끄러워, 진짜. 박성 완전 먹혔잖아! 네, 랑덤 아이스크림 이름이야? 왜냐, 성웅이가 사실은 우리 아이형이 주구장창 나왔는데 우리 이제 아이형 등에 셀프 찍었잖아. 빵빵. 그리고 그 순간 바로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바로 CF 찍었어. 아니 그러니까 봐봐. 호동이 오늘 컨디션 괜찮은 것 같아. 한복팀 여보니까 상도 받았어. 맞아 맞아. 그래. 맞아. CF 스타 최우수상 받았지. 그런 상이 있어. 아니 그때 호동이 후보였잖아. 야를 자. 승진을 해도 다 놀지 않아가지고. 아니 얼마나 신기했었는데. 지들끼리 그냥 또 내가 이랬잖아. 지들끼리 그냥 또. 아니 어쨌든 그 아이스크림이 그 CF를 여기를 통해서 알려져 갖고 찍은 거 아니야? 심호 그거 찍었잖아, 그지? 그 밤맛 아이스크림 있잖아. 심호나.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방송 못 나간다고. 맞아 맞아. 네. 근데 짤 그걸로 나갔어. 아니 유튜브로 비방. 2년 뒤에 나간 거야. 밥암. 밤. 밤맛이 나는. 바. 바. 밤바. 돼지밥. 지. 지금 뭐니? 봐봐. 계속 또 이제 스크류. 크. 크림 맛이 나는. 류. 유형의. 봐. 아 이게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그걸 노렸으면은 여기 와서 뭐 했겠어. 이거 그래? 방송 못 나가니까 우리끼리 웃자 했는데 다 웃었잖아. 웃었지. 대박이다. 빠밤. 근데 그거 너무 웃겨.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요즘 더 공부를 해가지고 사행시가 있어. 그런 거 공부한 사람 처음 봤어. 아니, 재밌잖아. 뭘로 사행시에 뭘로? 고추 참치. 보여줘, 보여줘. 어차피 방송 못 나가니까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나갈 수 있지 뭐. 고! 고! 아, 북한 버전입니다. 아, 오케이. 고! 고! 고소. 추! 추! 추운 지방에서는 참! 참으로 만난 게 있습니다. 치! 치킨보다는 밥. 정말 상웅이 삼행시 진짜 좋아해. 아, 근데 원영이가 얘들아, 원영이가 다 코스야. 역시 아니, 우리는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고서 하잖아. 점잖은 노래. 진지해. 뭘로 할 거야? 아니, 진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관상 삼행시라고 옛날에 한 좀 좀 이렇게 관심 있어 하던 게 있어. 관상 사람 이름 가지고 이렇게 아, 재밌다. 그럼 재밌다. 재밌다. 강호동으로 가. 강호동. 강호동? 강? 강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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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호랑이 같고. 와, 오, 동? 동안이네. 진짜 관상시. 나는 딱 관상으로 재밌다. 이제 네 명의 친구의 별명 궁금하다. 별명. 별명인데 먼저 성웅이의 별명은 아 이거는 그런가? 생세광이라고 그래, 생세광. 우리도 한 명 있는데, 생세가. 어? 장훈이. 야, 어떻게 알았어? 라이브 컬러 둘이 팀. 인연이 많네. 맞지. 둘이 뽀뽀도 했었지. 무슨 생세가? 아니, 근데 되게 뭐 예를 들면 런닝맨 가서 게임에서 했는데 과일 바구니를 이렇게 준 건데 나는 그날 이제 연습을 못 가는 시간대였거든. 근데 가가지고 애들을 그거 그냥 좋지. 다 먹자. 그거로 생색은 나는 그런 걸로는 생색 안 내는. 아, 우리 장훈이는 그 정도 사이즈로는 생색을 내기가 좀. 아, 우리 장훈이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을 받잖아. 선물을 받으면 카메라 켜 있을 때는 자.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나온 게스트한테 자 이거 집에 가서 챙겨 먹고.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항상. 본인이 탄 것도 아닌데 내가 탄 거를 프로모션 모양인데. 맛있어, 아니 남의 선물로 생색내는 거 맛있어. 이건 뭐서? 왜 내가 탄 거를 자기가 탄 거는 자기가 가지라고. 내가 탄 거야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자기 암시가 있구나. 그냥 어쩔 때 한번 내가 못 탔을 때 이제 지 거 뺏어서 줬는데. 아니 근데 성우이가
와이프님하고 무슨 어떤 거기서 만들어진 별명이래. 아, 아니 돌잔치 때. 돌잔치. 제가 편지를 하나 썼어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내가 그때도 울었네. 눈물이 많네. 편지를 좋아하네. 잔치집에서 울고 그래. 뭐라고 썼는데 울었어? 아니 그냥 뭐 고맙고 그냥 아들이 이제 한 살이 됐으니까 만으로 자식은 이게 축복이잖아. 그래서 읽다가 울고 했는데 그걸 내가 이제 딴 데 가서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돌잔치 때 내가 와이프한테 이게 편지를 쓰고서 내가 읽다가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은정이가 아 생색. 아 형수님께서 쑥스러우니까. 아니 동상이몽에 우리 아내분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질투가 성우가 엄청 많대요. 진짜. 뭐 우리 신은정 배우님도 딴 데서 배우니까 뭐 손도 잡고 뭐 할 텐데 막 그치? 그거 보면 막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소잔하게 그렇다고 엄청 욕을 하고 갔어요. 손을 잡은 게 아니고 키스 씬이었어. 뽀뽀 씬이었다고.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는 것도 있어. 아니, 내가 준비를 해야지. 뭘 준비를 해? 안 보던가. 아,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그럼 맞지. 나는 되는데. 아니, 왜냐하면 나는 상대 배우랑 뭘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그럼 안 되는 거지. 의리? 같이 했던 감독 아니면 배우들의 요청 하면은 나는 특출은 개런티를 줘.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 우정 출연이 있고 특별 출연이 있어. 그게 궁금해. 우정은 돈이 없어. 아 우정은 우정은 우정이니까. 우정으로 가는 거야. 이걸 통틀어서 까메오라고 하는데 특출은 돈이 있어. 적당히 주긴 하는구나 그래도. 아니 저기 웅남이는 우정으로 주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연 배우인데. 아니 그러니까 의리로 의리로. 박성관. 박성관. 아 형. 아니 뭐 어차피 편집 해주겠지 뭐. 아니 그래. 영화가 영화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 봤어 재밌었어. 좋은 영화인데 내 얘기는. 약간 우정으로 그냥 아 정말 우정이었지. 주연까지 한 거지. 우정이었지. 각색을 5번 한 거야. 형 그 베트남에서 왕 대박 났잖아. 대박 났지. 웅남이. 아니 그래서 서로 머리 싸매고서 같이 고치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같이 만들었구나 다. 그래서 그때 위경련 왔었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특별 출연 우정 출연 얘를 보통 그러면 며칠 정도 촬영해? 보통 하루야. 하루에 끝나 그냥 당일날 몰아서 하루 아니면 이틀인데 윤종빈이라고 있어 강도 범죄와의 전쟁 공자 요번에도 저기 나인 퍼즐이라고 이제 손석구가 주인공 하는 또 특출을 갔어 또 아니 의리니까 종빈이랑은 워낙 윤종빈 감독이랑 워낙 친하니까 의리고 주연도 하는데 근데 공자께 15일을 갔어 어 특출인데 특별출인데 대만에 3박 4일 끌려가고. 야, 그건 특별 출연이 아니라 그럼 진짜 출연인데. 아니 헌트 때, 헌트가 이제 정재가 그 감독 겸 주연이었잖아. 아, 그것도 이틀 찍었나? 3일 찍었구나. 나는 이제 다 죽고 나는 살아남아서 뒤에서 치조당하는 장면이. 아니 솔직히 그거는 특별 출연이라고 안 하고 그냥 출연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들은 아 그냥 출연했나 보다 할 정도야. 요원 1, 2, 3, 4, 5가 다 특별 출연이어서 그때 뭐 주지훈이, 남길이, 조우진이 다 있어가지고 남길이랑 지훈이가 스케줄이 바빴어. 그래서 얘들이 3사를 해서 바로 죽거든. 처음부터 바로 죽고. 1, 2가 이제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진이랑 나랑 그거를 한 거지. 왜 감독들이 출연을 안 시킬까? 다 죽이기엔 너무 아까운 건가? 정확해! 그렇지! 정확해! 야! 너무 시원해! 야 진짜! 아우 덕을 아니 그 정도면 제대로 그래! 챙겨줘야지 친하면 더! 아니 근데 서로의 그런 신뢰감, 의리 성우의 해바라기 때 무슨 출연이야? 해바라기 형사로 나왔었잖아. 맞아, 해바라기 때 경찰. 그거는 진짜 경찰로 나온 거 아니야?
완전 잔챙이 시절이어가지고 소주 축제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된 거예요. 아니 성희가 거기서 설명 다 해주잖아. 아 난 놀랬어. 왜? 뭐지? 이런 걸 하려면 나하고 사실 의논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 최근에 박성웅 위스키 하나 나왔어. 어 진짜로요? 어? 응. 근데 그걸 왜 형이랑 의논을 해? 내가 지금 위스키 3년째 공부하니까. 아 그래? 어. 저기야 하나 챙겨줘라. 아니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 국내에서 만든 제조한 거 위스키 브랜드는 미국 싱글 몰트야. 어, 근데 왜 갑자기 위스키 이거를 한 거야? 형 위스키 좋아하는 거. 그 허명행 무술 감독이. 아 명행이 형. 이번에 범죄도 싶고 출연했잖아. 그래도 명행이가 같이 이걸 하는 10년지기 형이 있는데 나를 이제 모델로 쓰고 싶다고 해서. 모델로. 근데 모델뿐만이 아니고 좀 같이 참여를 하자. 하자. 해서 이제 투자를 했어? 엠버서 주주지. 아, 우리는 돌 싱글 몰트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싱글 몰트 좋아하는 사람들만 돌 싱글 몰트 돌 싱글 몰트도 할 수도 있어 우리 한 15년 이상 숙성됐었다 우리 가족이나 돌 싱글 몰트 우리는 왜 우리랑 같이 안 했어 돌 싱글 몰트 가족이나 장미님만 한 병씩 챙겨줘 돌 싱글 몰트 여기 한번 뚜껑 따뜬 거라서 별로야 센 거 아니야 야 빨리 마셔야 돼? 빨리 마셔야 돼 이미 알코올 날라갔어 지금 다 빠졌어요 공기가 들어갈 때 공기가 그럼 먹던 걸로 가세요 먹던 걸로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산다 이런 식이야 요트 운전면허증이 있어 오? 요트 근데 그 밑에 잊지 못할 댓글이 달렸어. 뭐라고 달렸을까? 뭐야? 궁금하다. 정답. 그 밀양자 운전하는 그... 벌써 출동으로. 밀양자는데? 밀양자. 중국으로 갈 수는 있나요? 송은 제일 유행이 있으니까 댓글로 제일 많은 게 태워는 드릴게. 아~ 신박했는데 그것도 몇 개 있었긴 했는데 이게 너무 강렬해. 사진이 있어? 사진 봐봐. 와. 와. 정답. 밀수를 하려고 요트 자격증을 땄구나. 무슨 밀수? 어? 한번 밀수. 그래서 나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 진짜? 아, 네. 아니야? 아 바쁜 아니야? 아 정답! 이제 직접 거래하러 가는구나. 아, 보통 영화 보면 이렇게 요트 타고 밤에 깜빡. 에이 하고 하다가 야 떴다 그러면 막 이거 막 버리고 막 튀던데 정답 왜 이렇게 얌전하게 어, 정답 오케이 어 장훈이 얌전하다고 저거 뭐 얌전하다고 아예 지가 면허를 따서 사람 죽여서 저 바다에다가 묻으려고 한다 그거지 왜 맞지 딩동 진짜 딩동 진짜 잘 맞춰 와 이렇게 아니, 저기 와. 실제로 있대 댓글 세다 난 약간 되게 순화시켰는데 근데 요트 이거는 어려워 자격증 따는 거? 시간제야 어? 그게 뭔 말이야 오래 운전을 나 40시간? 그럼 그거랑 다른 건가? 운전면허 시험처럼 막 바다에다 이렇게 그거는 저 보트 그거잖아 보트랑 요트는 다르고 보트 이거 보트 자격증이 이거나 이거 내가 그거 면허증 아 있어 오. 있어 어, 그거 엄청 있어. 어렵던데 어, 그거는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시험도 봐야 돼 그래. 가평 빠지에 있다면서 얘기하던데 왜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 아, 근데 정말 그 수상업을 하는 자격증이야 아니 그걸 왜 딴 거야 그래 솔직히 왜 땄어 나는 몇 년 전에 웨이크서핑에 완전 꽂혔었어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배도 막 갖고 싶고 막 아이고. 나중에 내가 수상 스키장도 차리고 싶고 그래 수근이 형 말이 맞아 집이 맞아. 잘 사는 게 건강 검진도 6개월 받았고 그래 면허 따는 거 맞잖아 면허 중에 제일 어려워 어려워 어, 맞아 아, 장난 아니야 면허 다른 거 필기도 어려워 장애물을 필기도 이거, 어려워. 이거를 해야 돼 이거 맞아. 계속 요트 예능 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바다 TV에서 아, 맞다, 맞다 그거를 해서 그래서 딱해요 어, 12박 13일 성민이는 배멀미 안 해? 나 그 예능 찍을 때 3일 동안 누워 있었어 배 안에. 아이, 배멀미를 아, 하는데 딱 촬영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별로네. 아니 3일이나 누워 있으면 네 걸 뭘 쓰냐? 아니 근데 오지 마! 오지 마! 아니 배 언니가 4대 코통이 들어갈 걸.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죽을 뻔 진짜. 그냥 맞아. 안에 침실이랑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면 죽는 거야. 아,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먼 데를 보면 되는데 안에 갇혀서 이거를 하잖아. 애들 요리하고
뭐 아성이랑 규필이랑 남길이랑 갔는데 걔들은 배멀미가 없는데 요리하다가 다 오는 거야. 맞아. 이게 다 흔들리는데. 집중하면 흔들리니까. 어. 내가 서해 쪽에 서해 바다 참치를 내가 다 키웠어. 하도 보러 가지고. 근데 그 배멀미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어떻게 극복했는데 극복이 안 돼. 맨 앞자리에 너울. 너울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쭉 갔다가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3층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느낌인 거야. 맨 앞에 있으면 너무 신나는 거야. 막 이거 놀이동산 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앞에서 그거 타고서 없어졌어. 와 진짜? 와, 나도 배멀미 세다. 이겨내는 거야. 끝까지 갔다 오니까 낫네. 아무튼 악역이나 조폭처럼 좀 강한 걸 해가지고 그래도 저 인텔입니다. 아시죠? 법대 네. 출신. 네. 어 그래? 어 법대 출신. 법대야 법대. 법대. 어 진짜 아니 진짜 법 장난하는 거야? 어 그래 진짜. 진짜. 장난하는 거야? 성우이가 여기서 내가 볼 때 저 얘기 한 세 번 했어. 그랬어? 야 너 온통 정신이 와이프 PD님한테 가 있는 거야? 어? 온통 아닌가 봐. 그 얘기 왜 한 이 얘기 왜 한 거야? 법대 문제가 아니었어? 그게 문제 아니었어? 그건 연관된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연관된 줄 알았잖아.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한 거야. 미안해 얘들아. 제이제이 정의 수습했죠. 아 지금 미안해. 제가 가끔 뜬금포를 날려. 제이제이가 다음 넘어가 빨리. 자자. 지금부터 내 기사 사진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게 제일 재밌는 시간이다. 야 정답. 손가락 자르기 좋은 날씨네. 굳집 있으시네요. 굳집 있어. 정답. 오늘은 어떤 놈을 죽일까. 아니야. 네. 기사 제목이잖아, 기사 제목. 시향이를 보면서. 정답! 장민이. 시향이 나보다 몇 센치 작나? 뭔 개소리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야. 정답! 박성훈. 일발장전? 총이다. 좋아. 어? 이렇게 아, 정답. 박군이. 어. 박성훈. 정이네, 정. 곽시향. 탕, 탕.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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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얘 또 뽀뽀해. 어, 정확하게 맞췄네. 뭘 뽀뽀, 뭘 얘는 뽀뽀. 맨날 뽀뽀해. 야, 저번에 거의 쭉 묻었다, 누가, 지금 뭐. 누가 묻었어? 야, 묻었어, 왜지? 루즈 묻었어, 형 거 하다가 지금. 야, 정확하게 맞췄다, 야, 근데 글자를. 실제로 저렇게 한 말이 아니지?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을 안 했어. 나는. 잠깐만, 나, 형. 어? 사람. 뭐 어떻게 하고 왔어? 왜 흙이 여기 묻어있어, 형? 형 뭐야, 형? 사람 묻고 왔어? 난 없는데? 아니, 포옹 했는데 왜 흙이 묻었지? 기자들이 저런 스타일의 제목을 많이 쓰지, 성웅이한테. 많이 쓰지. 근데 되게 잘 뭐, 잘. 추석이 딱 좋은 날씨네, 뭐 이런 거. 아, 이렇게 하는구나. 무서운 하트. 보라트는 드릴게. 저건, 뭐, 저건 뭐야? 있을까? 캐리어 안에 뭐가 있을까? 저 캐리어는... 아, 저 캐리어는 왜 끌고 간 거야? 아니, 섭정하다! 서울팀에서 영화 나올 게 제주도 영화거든, 제주도를 배경으로 그래서 한. 비행기 그래서. 타는 것처럼. 성웅이는 양자택일 해야 돼. 시청자분들한테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아니면 웃으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둘 중에 하나. 어디 봐야 돼요? 여러분, 광대를 뜯어버리기 때문에! 왜? 아니 왜? 어 무서워? 아니 왜? 아 진짜 무서워? 우리가 왜 무서워? 우리 방송가서 뿅망치 때리면 안 돼요. 아니 왜 무서워? 이거 아니 보라트인데. 좀 전 거는 광대를 찢겠다라는 얘기. 시청자 여러분 광대 뽑아드려요. 됐다. 아, 문제 마시겠다. 좋은 날씨구만. 아, 저기 근데 성웅이가 좋은 일 해도 무서운 연예인. 아 유명해. 1위로 뽑혔대. 어. 유명해 진짜. 어, 진짜? 어. 아니 근데 무슨 좋은 일 했는데. 아니 연탄 이제 연탄 봉사 봉사 봉사를 자주 해 좋은 일인데 어이구 저 훔쳐가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일찍을 했어.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거의 막바지였어. 두 시간째인가. 지쳤지. 지쳤지. 아이고 하고서 이렇게 봤는데 찍은 거야. 저 연탄 나르는 거는 이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내장 딱 나르는 거 사진 한 장 찍으러 간 못된 회장 같아. 이중구 이중구.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도 연예인이랑 지금 뭐 배워? 뭐 배워? 아니 미안해. 친구인데. 오! 이것도 무섭다. 근데 진짜 무섭다. 예전엔 그러면 본인이 봐도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봐도? 멍때려 있다 갑자기. 어, 지나가다 그걸 보고 그래. 갑자기 놀릴 데가 없어? 내가 놀래진 않고 아 다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놀라겠구나 그런 아, 생각. 그러니까 자기 보고 놀란 사람 예를 들어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게 다른 빌딩 건물이었는데 어. 이렇게 들어올려다가 안 타더라고. 아 형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냥 있었어. 이렇게 있다가 띵 하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들게 되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 저 목을 들라고 눈만 들지 말고 목을 들래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저한테 목을 들고도 안 좋은데. 우리 옛날에 학주랑 보현이 하나 나왔을 때 악역 그치? 우리 악역 원조였거든. 아 원조지 안 저기 똑같은 대사를 읽어도 뭔가 소름 끼치게 읽잖아. 그거 한번 해봐.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근데 그것도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래 그거 해봐 진짜. 자 저요.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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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 스타일. 미래 미래 이거 희애 누나 대사. 야, 네가 해봐라. 한번 상현이 형 하는 것도 보고 싶어. 그래. 이번에 그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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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로. 테러로? 이건 특급 칭찬이야. 어? 오. 오. 천이. 아, 성웅이가? 나. 어? 이건 특급 칭찬이야. 저거 진짜 영화에서 부하가 일을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칭찬해줘야지 이거 이건 특급 칭찬이야 하고 칭찬이야 이제 웃는 거야 스마트하게 근데 이건 진짜 힘들걸 천사를 찾아 싸봤어. 아니 이건 진짜 힘들 걸 모를 수도 있어. 싸바 싸바가 세잖아. 아, 싸바 싸바가 세서 안 돼. 싸바 야 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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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를 찾아 싸봐 싸봐. 비열해. 와 이건 약간 도는 사람이지. 약간 정신. 그럼 우리 성웅이가 생각하는 최고의 나쁜 대사는 뭐였어? 성웅이 형이 한 거 중에? 내 거 중에? 어. 그 연쇄살인마 할 때였나? 뭐 할 때 드릴로 뭘 하는 거였는데 움직이지 마 더 아파 뭐 이런 거. 아. 근데 그게 애드립이었어.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이번에 꽈배기 와다 끄기서도. 꽈배기 마다 이거는 옛날에 대박이다. 옛날에 장비야. 진짜. 아니 꽈배기가 뭐가 맞지? 쟤 나갔어. 아니 대상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성의 없게. 아니 꽈배기 하잖아. 꽈배기는 뭔가 성이 대대 꼬였구나. 꽈배기만 하면 재밌다.